필리핀의 전설적인 복싱 영웅 파케아오가 안동 하여마을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파케아오의 안동 방문이 경북과 동남아권의 교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복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프로복싱 8개 체급을 석권하며 복싱계의 아이콘이 된 필리핀의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 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에 와 서울에 머문 뒤 곧장 안동행을 결정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한복을 입고 하회마을을 둘러본 파키아오는 안동에 대한 첫 인상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I just want to visit here because this is a preserve village way back in the 10th century, 11th century. Beautiful that you can see like this. 경북의 복싱 꿈나무를 만나고 싶다고 해 성사된 경북 최고 복싱부 학생들과의 만남에선 멋진 자세도 선보였습니다. 필리핀 상원 의원이기도 한 파퀴아오는 한국과 필리핀의 교류 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Whatever plan that I have in the Philippines, that will be the Korean people will include it in, especially ou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경북도는 파퀴아오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경북과 동남아시아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특수 관광을 생각할 때 스포츠 분야가 어떤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키아오의 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통해 경북을 알리겠다는 신선한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